제발 손님이 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된 경기 침체,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손님으로 가게가 미어터지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원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옵쇼. 이 시간 저와 함께 사장님들 기 살려주실 두 분입니다. 민생지킴이 자영업자들의 희망 민생경제연구소 안익걸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TBS 유튜브 구독하기 좋아요. TBS 라디오 좋아요. 그것도 팻말을 네,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 아, 뭐 안진걸TV 유튜브 할 때 이거 막 보여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안진걸TV도 예, 하십니까? 안진걸TV도 저희가 개국해가지고 재밌게 방송하고 언제 있습니다. 언제 개국을 했는데요? 올해 1월달부터 했습니다. 오, 그렇군요. 예, 좀 이따 이제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때문에 문의가 엄청나거든요. 예. 좀 이따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진걸TV에 저도 좀 초대해줘봐요. 아, 네. MBN 앵커 그만두셨으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알았어요. 가서 저 최일구TV 홍보 좀 하려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이 시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이분도 뭐 풍금TV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손님들 어서 있어. 손님을 몰고 다니는 가수 풍금씨 어서 있어. 안녕하세요. 어서 있어. 어서 있어. 지금 네. 회원 몇 분 됐어요? 이제 5만 2천 분. 이야, 풍금씨 대단하다. 네, 네. 5만 명이 넘어가지고. 네, 네. 저희 안진걸TV는 3만 6천 명. 우와. 아, 풍금TV한테 우리가 밀리고 있네요. 좋겠어요. 최일구TV는요? 3만 5만 돼서 좋겠어요. 최일구TV는요? 1000명. 아, 최일구TV 10만 만들겠습니다. 자, 하십시오.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손님들도 몰고 와야 하고 사장님들 네. 기도 팍팍 살려줘야 하는데 풍금씨 자신 네. 있는지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부터 신입 영업사원 풍금입니다. 사장님들. 기분 좋은 목소리로 신나게 기분 좋게 일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손님들 많이 몰고 오겠습니다. 우와! 갑자기 무슨 여군 모드야. 네? 원래 군기가 팍 들어가야 돼요. 처음 네. 오면은. 이거 그쵸? 일요일날 보니까 여기 MBC 또 네. 풍금이네 코너 또 하고 계시더만. 내 마음의 풍금. 내 마음의 오. 풍금. 네. 그거 한 시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뭐 이제 뭐 광고 빼고 뭐 이렇게 빼면은 한 40분 됩니다. 풍금 씨가 이제 슬슬 뜨기 시작하는 것 같아. 아유, 네? 대기 만성이야. 예뻐해 주셔가지고 네. 다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 오시는 가수분들 다 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그죠.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여기저기서 PD들이 듣고서 부르나 봐.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기억을 허리케인 라디오 꼭 기억해 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자. 손실보전금이 예. 이제 지급이 되고 있는데 근데요 안 소장님 예. 누군 받고 누군 못 받고 형평성 또 사각지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난리입니다. 일단 손실보전금하고 손실보상금 때문에 헷갈려서 피해를 보신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실보전금인데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가서 본인의 사업자 등록을 입력했더니 못 받는 거로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신청하면 못 받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받는 것은 법에 의한 손실보상금, 그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받은 분들이 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건 6월 말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1차 방역지원금 100만 원, 2차 방역지원금 300만 원 줘가지고 화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연장선상의 3차 방역지원금인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름을 손실보전금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저는 이름을 헷갈리게 바꾼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신청을 다시 하는 7월 29일까지. 근데 어떤 경우가 억울한 경우냐면요. 2년 내내 힘들었는데 작년 12월 30일에 최일구 사장님이 해피면 폐업을 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12월 31일까지는 장사를 했어야 돼요. 네. 하루 이틀 차이 때문에 그것도 작은 돈이 아니고 구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분들 구제해줘야 된다는 생각. 어떻게 저희는 지금 제안하고 있냐면요. 폐업 10월 31일 전에 폐업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동안에 아예 장사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하신 분들은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방역지원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한 2년간 장사를 했어. 근데 너무 힘들었어. 또는 1년 했는데 너무 힘들었어. 또는 풍금 사장님 해보니까 6개월 정도 했는데 망했어. 그래서 폐업을 했어. 그러면 그건 기록이 다 남아있잖아요. 네. 매출 기록이. 예를 들면 3개월 이상 장사를 하신 분들. 네.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은 분들은 구제해줘야죠. 이런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매출액도 30억 야당이 주장해서 30에서 50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50억 1000원만 돼도 못 받아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매출이 증가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사연하신 분들 보면 그러잖아요. 원래 한 10시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16시간씩 막 한 거예요. 네. 그럼 매출이 많으냐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탈락하는 거예요. 그래요. 모쪼록 저 안인걸 소장 제안을 관계부처에서
귀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아, 근데 저는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사실 너무 복잡해가지고 네. 너무 어렵거든요. 어디 물어볼 데도 없고 한데. 맞습니다. 그 사장님들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소장님께 직접 전화나 예. 연락드려도 되나요? 안 그래도 저번에도 한번 전화번호 공개해서 엄청난 전화 왔었는데 네. 그동안에 이제 문자 주신 분들 우리 예. 피디님과 작가님들 같이 연락을 제가 다 드렸어요. 네. 근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손실보증금 콜센터 15330100이 있어요. 근데 저도 전화해보면 막 빙글빙글 돌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연결 잘 안 되잖아요. 화나잖아요. 네. 15330100이 있지만 제 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를 위해서 살고 죽는 앉은 걸. 괜찮으시겠어요? 개인 사생활을 포기하고 여러분의 전화만 받겠습니다. 010-2279-4251. 네. 010-2279-4251. 4251. 예. 20년간 썼던 그 번호 그대로 앉은 걸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전화를 못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제가 일일이 다 그래요. 확인해서 연락드립니다. 그리고 뭐 장난 전화 그런 건 안 하시겠죠? 듣고 아니 뭐 분들께서. 그냥 개인 예. 팬이다 이거 전화 주신 분도 있는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다만 방송 중에 전화를 하시면 얼마나 답답하면 4시까지는 전화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저 꼭 궁금한 거 예. 물어보고 싶은 분들 필요하신 분들만 안진걸 소장 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버스기사 택시기사님도 워낙 우리 방송 많이 들으시니까 예. 원래 저는 지난번 1차는 못 받고 2차 때 150만 원 받으셨거든요. 이번엔 야당이 주장해서 그래도 1인당 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공영제, 중공영제 버스기사님 빼고 버스기사, 관광버스기사님들 그다음에 우리 법인 택시기사님들. 6월 초부터 신청이 들어가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상담 전화 왔어요. 자기가 지금 제외된 것 같다. 어쩌면 좋냐고. 이것도 기준이 있거든요. 취업기준이. 그걸 못 맞춘 분들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우리 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님들도 힘내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 사장님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장님인데요. 안진걸 소장께서 사연을 먼저 소개해 주세요. 대학에서 연극영화를 전공하고 공연 기획 연출 일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터진 후 공연이 사라지면서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더군요. 가장으로서 가만히 있을 수만 없어서 간판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난생 처음 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생각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창업한 지 이제 1년 반. 처음엔 이 길이 맞나 걱정도 많았지만 거리두기가 끝나고 서서히 일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인생의 2막을 시작하는 지금 다시 우리 가족 웃을 수 있게 해준 이 일이 참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하셨네요.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고양시에서 아이디어 바이 디자인 광고업을 하고 있는 윤원상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안진걸 소장하고 풍금 씨하고도 인사 좀 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아, 이름이 멋있네요. 아이디어 바이 디자인. 아유, 감사합니다. 예, 간판이나 인테리어 업체라는 느낌이 확 나는데요. 근데 간판이면 저희들이 이제 하도 간판 종류 여러 가지니까요, 사장님. 주로 이제 네네. 간판 중에서 어떤 일을 주로 하는지 약간 더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길거리 이제 다니시다 보면 이제 다양한 가게들이 있는데요. 예. 가게들이나 아니면 사무실 뭐 이런 것들에 이제 간판 및 실내외 사인물들을 이제 기획하고요. 디자인하고 이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실내외 간판, 옥외 간판 뭐 다 하는 거네요? 네네. 예. 창업 1년만 되셨다고 하셨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좀 풀렸잖아요. 사실 네네. 요즘 이제 식당이나 카페들은 이제 사람 손님들 많던데 요즘 네. 일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어떤가요? 이제 처음 이제 업종으로 이제 전환하면서 이제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 친한 형님 사무실에 얹혀서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이제 광고업을 한 20년 넘게 하신 분이라 많은 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았고요. 처음에는 네. 이제 업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사업 시작 후에 주문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일이 맘카페나 블로그 뭐 이런 것들 검색해서 답글 달고 하면서 이제 단골 고객분들이 조금씩 생긴 것 같습니다. 오, 다행입니다. 네네. 안녕하세요. 저 가수 풍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그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연 기획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예전에 그런 게 어떤 일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예. 그 아이들 체험 공연 중에 이제 박물관은 살아있다라는 시리즈가 있는데요. 네.
그런 거 이제 연출도 하고 기획했었고 이제 휘성 케이윌 뭐 콘서트 뭐 해외 뭐 이제 이런 거 간간히 했습니다. 와, 네. 오, 진짜 엄청 되게 잘 나가는 연출가 선생님이셨는데 그 다른 일로 갑자기 이렇게 전향을 해야 되겠다는 그 결심이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물론 예,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공연계통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공연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아이들 이제 키우는 입장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고집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당장 모레도 해야 집세도 네. 내고 아이들 학비를 감당할 수 있으니까 아. 이제는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이제 결심을 그러셨군요. 네. 네. 수입이 아주 없어졌을 때 생활은 어떻게 하셨어요? 생활은 이제 주변에 많은 친구분들과 이제 지인분들께서 용기도 많이 주셨고요. 그게 가장 힘이 됐고 수입이 없을 때는 이제 쿠팡 택배나 뭐 라이더 배달을 아. 이제 하면서 또 간판 기술 같이 배우면서 버텼습니다. 예. 그 네네. 아까 이제 자녀들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자녀들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중학교 이제 막간 이제 현준이 한 명 있고요. 예. 초등학교 막 입학한 이제 현진이 이렇게 두 명. 현준이, 성준이 아들만 둘이신 그러면? 예, 두 명 아들. 네. 네. 막 아까도 이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는데 아이들 보면 막 없던 힘도 막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아이들이 혹시 아빠 방송 듣고 계실까요? 있을까요? 아니요, 이제 첫째는 이제 천안 FMC라고 천안 축구센터에서 축구 기숙하고 있어갖고 아마 힘들 거고요. 이제 현진이는 이제 학교 아직 가 있을 것 같아서 불공 교실에 있을 것 같아서 아직 못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남은 예. 축구 선수인가 봐요. 네, 열심히 축구하고 있습니다. 오, 제2의 손흥민? 응원드립니다. 그러면 아이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 어때요? 어차피 우리가 방송이 또 유튜브로도 올라가거든요. 아이들이랑 네네. 저녁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한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우리 천안 FMC에서 축구하고 있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윤현준. 요즘에 사춘기가 와가지고 아빠한테 짜증도 낼 때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거 아빠도 다 경험을 해봐서 이해하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너가 사랑하는 축구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초등학교 막간 현진이 아직 아기지만 아빠가 옆에서 많이 사랑해주고 또 아빠도 많이 노력할게. 그리고 가장 힘이 되시는 아빠 민영철 씨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아~ 네. 아빠 멋있으시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 할아버지 말씀하신 거죠? 네네. 제 아빠요. 민영철 아버님. 아. 네네. 보기 듣기 참 좋네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거리두기가 풀리면서 사장님들도 네네. 홍보도 하고 간판도 바꾸고 심기일전하는 모습인데요. 네. 이럴 때 지금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거든요. 예. 가게 홍보를 지금 하는 네네. 타이밍이에요. 아, 손님들 예. 어서이소 하는 마음을 담으셔가지고 홍보 지금 시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양시에 위치한 광고업체 아이디어 바이 디자인입니다. 저희 업체는 이제 수도권을 비롯해서 전국 어디든 맡겨주시면 달려가고 있습니다. 설치가 끝이 아니라 저희는 설치 후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으로 임하고 있고요. 간판 및 광고물 필요하신 분들 꼭 찾아주시면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아이디어 바이 디자인 이렇게 입력하면 나옵니까? 예, 나옵니다. 네. 지금 사무실은 고양시 어디 일산에 있는 거예요? 아니요, 덕양구에요. 덕양구에. 덕양구. 네. 근데 하여튼 일 들어오면 수도권까지는 다 커버를 하시고 예, 전국 다 가고 있습니다. 전국 다 가신다. 네, 네. 알겠어요. 그러면 전국에서 손님이 몰려오시길 저도 응원할게요. 예, 윤원상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늘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예, 작은 선물 하나 보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향의 윤원상 아이디어 바이 디자인 사장님과 인터뷰했습니다. 사장님 윤원... 힘내세요. 네. 더 잘 되실 거예요. 맞아요. 윤원상 사장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임영웅 날 울린 당신. 네. 고향 광고업하시는 아이디어 바이 디자인 사장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영웅 날 울린 당신.
청취자께서 멋진 아빠시다. 세상 모든 아빠분들 화이팅입니다. 아빠 목소리가 너무 착하신 목소리시네요. 안진걸 소장님 화이팅. 많은 고초를 겪었을 텐데 항상 감사합니다. 예. 아까 어떤 분은 화순의 아들 안진걸 이렇게 써서 보내셨더라고요. 아니, 제 고향은 화순이에요. 제 고향은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예, 저는 남북분단과 지역주의도 알았어요. 용납을 안 합니다. 아예 알았어요. 우리의 고향은 한반도. 예, 간결하게 하시고요. 예. 자, 전화번호가 뭐라고요? 라디오가 지글거려서 못 들었어요. 예. 리구 형님, 안 소장님 휴대폰 한 번 더 얘기해 주세요. 010-2279-4251 010-2279-4251 맞습니다. 예. 네. 예. 네. 바로 전화 못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자나 카톡을 주시면 반드시 전화해드립니다. 예.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고 사는 얘기도 나누는 시간입니다. 나 이런 자영업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선물도 드립니다. 지금 시각 3시 30분입니다. 대한민국 550만 자영업자 모두 대박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옹기회복 프로젝트 손님 온다 어서 오쇼.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손님 온다 어서 오쇼. 좋아요.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손님들 어서 있어 가수 폭금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안진걸 소장이 스스로 전화번호를 공개하면서 휴대폰에 지금 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후에 전화 달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답답하면 지금 그쵸. 4시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그때도 이제 여러분들이 같이 오니까 그잖아요. 문자로 가 계세요. 네. 여러 번호가. 그거 다 일일이 연락을 드릴 거예요. 드렸습니다. 정말. 근데 제가 혹시 빡 빼먹은 분도 있는데 네. 원칙적으로 다 드렸어요. 특히 문자나 카톡을 남겨놓으시면 잊어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차분히 문자나 카톡 보면 다시 연락드리니까. 그렇죠. 내용이 더 잘 들어오게 돼요. 대한민국 그렇죠. 라디오 프로그램 중에서 방송 중에 개인 휴대폰 번호 공개한 사람은 안진걸 소장이 아마 처음이자 네.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네요. 허리케인 라디오 전속 상담사. 아유, 뭐 저희들이야 감사한데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한 번씩 다 연락드립니다. 자, 두 번째 사장님 이제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풍금 씨가 이번에 사연 소개해 주세요. 네.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고 칼국수집을 차리게 됐습니다. 아내는 주방에서 저는 홀에서 열심히 첫 가게를 꾸려나갔습니다. 아내 손맛이 워낙 좋아서 손님이 계속 늘어갔죠. 그럭저럭 잘 됐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더군요. 2020년 7월부터 점점 손님이 줄기 시작하더니 11월이 되자 매출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곧 끝나겠지, 다시 좋은 날 오겠지 생각하면서 1년 넘게 버텼는데요. 결국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 사장님들 사연 들으면서 꼭 제 얘기 같아서 같이 울고 웃곤 하는데요. 잘 버티고 계신 전국의 사장님들 모두 힘내시라 응원 전하고 싶습니다. 풍금 씨가 사연 소개했는데 코끝이 찡합니다. 예. 네. 칼국수집 하시다가 코로나 시국을 버티지 못해서 결국 폐업을 하셨네요. 사장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 씨. 예. 예. 사장님 소개부터 해주세요. 예, 저는 그 동작구 상도동에 살고 있고요. 가게는 관악구 중앙동에서 이제 가게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1917년부터 시작했죠. 1917년이요? 2017년. 긴장하셨나 봐요. 긴장하셨나 봐요. 힘이 예. 없으신데. 예. 예. 저 기운 좀 내시고요. 통화할 때는. 네. 예.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래서 좀 폐업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아프고 저는 지금 그 이번에 3차 방역 중은 폐업 기준에 걸릴까 봐 너무 지금 조마조마한데요. 결국 예. 얼마 만에 언제 문을 닫게 되신 거예요? 작년 2월인가 3월인가 닫았습니다. 아, 그러면 대상이 안 되시는 거예요? 작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이셔야 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어차피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 예, 예. 그러면 17년이면 18, 17, 18, 19, 20 4년 넘게 4년 넘게 하셨는데 예.
그동안 이제 사연은 봤는데 어떠셨어요? 그동안 사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가게 말씀해 주시면요. 예, 가게를 이제 집사람이 그 집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그쪽에 주상동 그쪽에가 좀 괜찮은 장사가 좀 될 것 같아서 집사람이 한다 그래서 같이 하자 그래갖고 집사람이 주방에서 일을 보다가 이제 그걸 가게 됐어요. 네. 아. 저는 또 이제 알바하고 저녁에 일 끝나고 봐주기로 했는데 혼자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을 그만두면서 같이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목이 좋은 동네였나 보죠? 네, 그래서 그 저 그쪽에 동천동 그 고개 넘어가는 삼거리 쪽이라 고개 넘어 삼거리. 예, 그쪽이라 좀 괜찮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때 지금 매상이 잘 나갈 때는 얼마까지 갔었는데요? 저 하루에 뭐 70만 원 이상씩 나갔으니까요. 아. 그러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터지면서 처음에 터질 때는 뭐 한 20% 10% 떨어지다가 발이 갈수록 점점 쏙쏙쏙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딱 10월 중순부터는 뭐 한 70-80%씩 빠지더라고요. 예. 야. 그러면 임대료도 몬델 정도까지 되신 거군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래서 우리 집주인도 잘 만나서 또 그것도 사업자하고 사장님이 좀 빼주시고 30%씩. 아, 그러니까 집주인께서. 착한 임대인 캠페인 예. 2020년에만 10만 명이 넘게 동참해 주셨거든요. 예. 그때 동참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참 고마운 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 버티다가 힘들었죠. 예. 네. 그 버티시다가 그 문 닫으실 때 혹시 손해는 얼마나 보셨는지요? 뭐 권리금 못 받았고요. 예. 그래서 뭐 장사하면서 이제 월세 그냥 계속 밀어놓고 그렇게 쭉 하다가 도저히 이게 못 버티겠다 싶어서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이제 문을 예. 그냥 닫자. 폐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손해는 그 4년의 결과로 보면은 어때요? 손해나 이익이나 이런 게? 네, 따지면 뭐 큰 손해는 없어요. 그 투자비용 권리금 못 받은 거 하고 해서 한 번 다 해서 한 3,500 정도? 네. 아, 그래도 원래 이제 권리금을 다른 세입자를 모시고 오면 권리금을 받을 수 있게 법으로 보호가 됐는데 네. 네. 이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폐업하는 경우는 다른 세입자를 모시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은행 대출 같은 거는 다 갚으셨어요? 예, 네, 다 갚았습니다. 오. 예, 아, 그러면 폐업 이후에 네네. 한 지금 1년여 지난 거 아닙니까 지금? 예, 예, 예.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그래서 또 마침 바로 저기 구청에서 기간제 일을 하게 돼서 1년 했어요. 구청에서요? 예, 예. 무슨 일을 하셨는데요? 이제 공원에 이제 그 일하는 거죠. 여러 가지 풀 뽑고 뭐 다 가지치기 하고 공원 관리하고 이런 거. 예. 네. 아내분은요? 집사람은 이제 그 다시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데 또 개인 사장님들 그 업소에 가서 일하시고. 아, 칼국수집 사장을 하시다가 이제 폐업을 하시고 다른 예, 가게에 예. 가서 예. 일을 또 도와주고 계시죠. 이제 음식점 종업원으로 예. 취업하시는 거죠. 힘드셔요. 그렇죠. 예. 에휴. 그래도 뭐 힘들어도 재미는 있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다시 뭐 창업 계획 같은 건 없으시고요? 그 지금 그래도 해볼까 하고 저는 또 가게 토 같은 좀 보고 다니고 있어요. 뭐 아이템은 뭘로 하시려고요? 그래도 했던 게 좀 나서 예 소문이 잘 나서 맛있게 해가지고 예 칼국수로 예예 예. 지금 3시 41분인데 칼국수 얘기하니까 입안에서 군침이 스르르 칼국수뿐만 아니라 만두도 같이 파시죠? 예, 예, 예. 아니, 그 예. 칼국수 그 하실 때 네. 직접 반죽 같은 거 하시고 이 뭡니까? 홍두깨로 밀고 칼로 이렇게 예, 예, 예. 썰고 다 하신 거예요? 홍두깨는 아니고 예. 반죽은 제가 직접 기계로 돌려서 아, 저도 아. TV에서 봤어요. 이렇게 빙빙 돌리는 기계. 예, 예. 돌로 돌려서 하고 반죽을 발로 밟고 해서 치대가지고 네. 반죽을 치댈수록 맛있습니다. 일단.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저기 김희범 씨 예, 예. 막상 상황이 힘들지만 통화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예. 또 왜냐면 어차피 가긴 가게 되더라도 또 살아가는 건 살고 저보다 또 어려운 게 더 많을 텐데 세상에. 예. 그럼 지금 재창업을 호시탐탐 노리고 계시고 보러 다니신다 그러는데 언제쯤 계획이 있으세요? 하게 되면 아마 올 안에 올해 안에 예. 확실히 지금 코로나19가 풀려가지고 그쵸. 식당이나 카페들이 잘 되니까 맞아요. 예, 사장님 이제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아, 그러니까요. 맞아. 혹시 자녀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아, 지금 뭐 1남 2녀입니다. 1남 2녀? 네, 큰애가 큰아들 예. 딸, 막내딸
아, 둘은 결혼하고 막내딸만 집에서 같이 한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그 고생하는 아버지 보면서 같이 마음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이들이요. 아이들하고 아유, 또 딸내미가 그래요. 예. 예. 막내가 그래서 끝나면 와서 많이 도와주고 했죠. 아이고, 효녀시네요. 그 아이들하고 또 오늘 또 식당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아내분한테 한마디 해 주시면요. 아유, 저희 집 제가 음악 깔아 드릴게요. 네. 여보, 그동안 나만 와서 고생 많이 했고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했고 또한 내가 너무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여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해. 너희 딸내미들도 고맙고 아들도 고맙고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야, 네. 정말 사랑해를 강조를 하셨어요. 오, 아니 마지막에 당신 사랑합니다 할 때 뭉클하신 거예요. 뭉클하셨죠 지금. 예. 지금 전화는 어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사람은 지금 저 아니 그러니까 김희범 씨는 전화를 어디서 저희하고 하시냐 이거지. 지금 집에서 하고 있어요. 집에 혼자 계시고. 예. 아내분 혹시 오늘 방송 나온다는 거 듣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얘기는 했습니다. 예. 듣고 계시겠다. 듣고 계셨을 수가 있겠네요. 예. 앱 같은 걸 깔고 계시면. 만약에 못 드셨다 하더라도 저녁에 유튜브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요. 사장님. 저희 아이들이랑 함께. 김희범 청취자님. 네네. 그 칼국수 이제 4년을 하셨고 또 맛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다 그러니까 노하우가 뭐예요? 칼국수 잘 만드는 노하우. 전 남자는 부지런해서 일찍 나가서 반죽을 많이 하는 게 일단 최고입니다. 반죽이 쫀득쫀득한 게 생명이다. 그 치대는 게 힘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하기에는 힘드시지 않을까. 근데 칼국수 반죽은 제가 꼭 합니다. 그죠?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더 쫀득쫀득하고 잘 돼서 그게 비결이다. 나가서 시간 될 때까지 최대한 많이 쳐서 밟아야 됩니다. 아, 그것도 국물도 잘 내야 돼요. 국물. 그래서 일단 국물은 그 기본이 이제 다시마. 다시마.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넣으면 사람들이 지역마다 맛이 틀리니까. 예. 다시마로다만 맛을 냅니다. 제가 깜빡했죠. 알겠습니다. 멸치도 들어갈 거 아닌가, 멸치. 멸치는 또 섞이면 맛이 틀려져 버려요. 아, 그래요? 멸치 국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마로만 하는 국물. 조개 많이 들죠, 조개. 들깨. 바지락이 들어가죠. 바지락. 그다음에 이제 들깨 칼국수 이렇게 별도도 하고 이제 인터뷰 끝날라 그러니까 김희범 씨가 힘이 나시는 것 같아요. 칼국수 얘기 나오니까 힘이 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이게 해던 일이니까. 근데 제 옆에 풍금 씨 옆에서 계속 울고 있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그래? 아빠 생각났나 보다. 아유, 그냥 네? 울진에 있는 아버지 생각났어요? 아니 그냥 아내분이 들으시면서 또 눈물 한 방울 흐르실 것 같아가지고 또 너무 사랑하시니까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아내분한테 김희원 씨 아내분한테 울지 마이소 노래 한마디 해주세요. 울지 마이소 좋은 날 올 겁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야, 좋습니다. 김희범 씨 힘든 일 다 지나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작은 선물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가족들하고 힘내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예. 김희범 씨의 신청곡입니다. 강산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듣겠습니다. 네, 김희범 씨 신청한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던 저 힘찬 연어들처럼 들었습니다. 자, 문자 두 분이 한번 소개해 줘보세요. 들으시다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 저도 아까 그랬는데 칼국수에 방금 만든 김치 겉절이에다가 네. 하셨어요. 진짜 또 되게 긍정적이신 분이시네요. 이런 문자도 보내주셨고 김희범 씨가 긍정적이시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소상공인 장업자분들 곧 좋은 날 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맞아요. 예, 오고 수원, 있습니다. 네, 수원 사는 청취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진짜 손실보증금 드려야 할 분은 폐업하신 사장님들이 1순위 아닌가요? 그렇게 폐업하신 분들이 제외된다는 거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9 형님께서 강력히 호통 한번 쳐주시면 일 처리하는 사람들이 정신 차릴 것 같네요. 네. 제가 호통 치는 것보다 앉은 걸 소장께서 아니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렸잖아요. 호통만 친다고 될 일은 아니니까. 지난 2년 반간 매출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다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해증을 못 받는 건 그래요. 이해가 돼요. 그것은. 근데
방금 우리 칼국 사장님만 해도 작년 4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네. 코로나 때 1년 4개월을 버티신 거예요. 네. 근데 도저히 안 돼서 폐업을 하신 거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일면 이렇게 6개월 뭐 일면 뭐 3개월 또는 뭐 1년 이상 버티신 분들은 방역지원금에 전부가 아니면 일부라도 폐업 특별 뭐 장려금 그 경려금이라도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안진걸 소장님께 직접 전화도 많이 주고 계시지만 사실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도 민원 문자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몇 분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께 문의드립니다. 셀프 빨래방을 운영하는 간이 과세 사업자로 1차, 2차는 받았는데 이번에는 신청이 안 되는 건 왜 그럴까요? 지금은 신속 지급 사업자들한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300만 명 넘게 벌써 받으셔서 20조가량을요. 근데 1, 2차 받은 분들이 원래 돼야 되는데 5월 달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매출을 이번에 엄격히 따진 거예요. 윤석열 정부에서. 그래서 탈락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확인 지급 대상이 될 겁니다. 이분들은요. 그럼 6월 13일부터 다시 신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6월 13일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또는 손실보전금을 치시면 그 사이트에서 확인 지급 신청. 네. 그러니까 지금 신청을 못 받은 분들, 문자 안 온 분들은 다시 받습니다. 그래요. 콜센터 하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33-0100입니다. 근데 전화 도저히 안 되면 저한테 전화 주시면 되고요. 저의 남편은 1톤 트럭 영업용 운전 3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인데요. 저희도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예, 사업자 등록이 됐으면 소상공인이라고 방역지원금을 받습니다. 매출이 감소가 입증된 경우는요. 그런데 만약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에서 매출 감소가 25% 정도가 네. 되면 그분들은 따로 이번에도 특고 프리랜서 분들이 6월 8일부터 200만 원이 나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 그 소상공인 내에도 특급 프리랜서 아까 말씀드린 버스기사, 택시기사, 전세버스기사님, 네. 문화예술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저소득층 이렇게 4개가 더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특고 4차까지는 받고 5차 때는 못 받았는데요. 이번에 받을 수 있나요? 자영업도 힘들지만 그조차 할 형편이 안 되는 특고도 힘들어요. 예. 자영업과 특고의 결정 차이는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됐고 특고는 사업자 등록이 안 돼 있는 건데요. 이른바 이제 일반 노동자나 닮았는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있는 분들이죠. 5차 때 못 받았다면 아마 매출이 증가한 거로 잡혔을 수 있거나 그다음에 특고는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네. 요건이 있어요. 그냥 소상공인은 매출이 1원이라도 감소하면 포함이 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는 또 25% 그 기준에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예. 이번에 이제 특고도 6월 8일부터 신청하시니까 일단 신청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 신청 절차도 있고요. 자, 손님 온다 어서옵쇼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사장님들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게 홍보도 하시고 사는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가게 하시는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TBS 앱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안진걸 소장 통금 씨 오늘 수고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듣고 지금 나가고 있죠. 풍금에 어서 있어 손님들 많이 좀 어있어 마치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최고다!